안마 강도 조절 사용법. 안마 의자의 안마 강도는 체형, 근육의 이완 상태에 따라서 안마 시 아픔 또는 시원하지 않음 등의 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마 의자를 처음 사용하실 때 안마 강도가 강하다고 느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마 의자 사용을 권장합니다. 첫째, 안마 모드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자동 모드에서는 숙면 모드, 수동 모드에서는 지압 모드를 사용하여 근육이 풀리면 기타 모드로 사용해 주세요. 둘째, 안마 의자 자세를 변경해 주세요. 안마 의자의 등받이를 세울수록 어깨 및 등에 가해지는 안마 강도가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안마 의자를 세워서 사용하시고 근육이 풀리면 눕혀서 사용하세요. 셋째, 방석이나 담요 또는 이불을 깔고 안마를 받으시면 좀 더 약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볼 안마 기능이 아프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에어 마사지 기능을 먼저 사용하여 근육이 풀린 후 다시 볼 마사지 안마를 사용하세요. 안마의자를 계속 사용하여 안마 강도가 약하다고 느끼실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해 주세요. 첫째, 안마의자 자세를 무중력 상태로 하여 사용해 주세요. 둘째, 리모컨의 안마 강도, 에어 강도를 조정하여 사용해 주세요. 자동 모드는 에어 강도, 3D 강도 조절 기능이 동작합니다. 수동 모드는 3D 강도, 안마볼 넓이, 안마볼 동작 속도 조절 기능이 동작합니다. 안마의자를 계속 사용하여 안마를 받으면 근육의 피로가 풀려 안마 강도와 에어 마사지 강도가 이전보다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이완되어 느낌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안마 강도를 너무 높이면 인체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안마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하세요.